프로포터 B2는 헤드와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휴대용 플래시입니다. 이렇게 본체 두 개의 소켓이 제공되기 때문에 총두 개의 헤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헤드가 연결되면 이렇게 LCD에 두 개의 광량이 표시됩니다. 모델링 조명을 버튼을 눌러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위에 모델링, 아래 모델링 나눠져 있어서 두 개를 개별로 동작할 수 있고, 모드를 누르면 프리즈 모드와 노멀 모드로 변합니다. 듀레이션 타임이 달라지게 됩니다. 즉 디스플레이에는 배터리 현재 상태가 보여지고, 싱크 버튼을 누르면 이제 광동조 모드, 슬래브라고 해서 광동조 모드. 이제 아무것도 안 누르면은 이제 싱크 옆쪽에 있는 싱크 단자를 이용해서 신호가 들어옵니다. 에어 모드가 켜 있어야 그 무선 동조기를 사용해서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전원 버튼이 옆에 있고요. 테스트 발광 버튼도 상부에 있습니다. 광량을 이 디밍 다이얼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조명을 하나 제거하면 하나의 조명의 광량만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